안녕하세요. 이글루 캠입니다. 이번 영상은 SD카드로 녹화하는 방법입니다. 카메라 전원을 끈 상태에서 SD카드를 삽입한 뒤에 전원을 켜주세요. 카메라 리스트의 해당 카메라 좌측 하단에 점 3개 버튼을 눌러 우측 상단에 장치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SD카드 페이지로 들어가면 최초의 SD카드 삽입 시 상태는 포맷 필요, 전체 용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측 상단 포맷 버튼 누르게 되면 포맷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SD카드 상태는 정상, 전체 용량은 삽입하신 SD카드 용량이 나타납니다. 정상적으로 포맷이 안 될 경우 카메라 전원을 끈 뒤 SD카드 제거 후 PC나 노트북에서 SD카드 인식을 확인해 주세요. 인식이 확인되면 반드시 FAT32 형식으로 포맷을 하시고 카메라의 SD카드를 다시 삽입하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글루 카메라는 최대 128기가까지 지원이 됩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용량별 저장기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서 인식이 되지 않으면 다른 SD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최소 두 달에 한 번씩은 SD카드 포맷을 해주면 더욱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